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는,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줄 수 있는, 여기에 톤업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선이라고? 네, 맞습니다. 웜쿨 상관없이 뽀얗고 맑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톤 자체에 집중을 했거든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이 노랗죠? 원래 제 피부예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수정화장 거의 하지도 못하고 진짜 바쁜 하루를 보내고서 지금 밤 11시, 12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얼굴만큼은 진짜 쌩쌩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오랜만에 찾아온 너랑 나랑 아랑이라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제가 2024년 베이스 트렌드에서 요즘에 저랑 닥터지랑 같이 공동 개발 중인 제품이 있어요 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그 영상에서 너무 많은 스포를 해가지고 이미 제가 인스타그램에 너무 많이 보여드려서 우리 몰랑이 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A to Z 완벽하게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닥터지랑 저랑 같이 공동 개발 중이라고 했었던 바로 그 제품 포어 블러 업 선인데요, 메이크업이 잘 먹을 수 있는, 모공을 깔끔하게 메꿔줄 수 있는, 여기에 톤업 기능이 더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선이라고? 네, 맞습니다. 저랑 닥터지랑 작년부터 포어 블러 업 선 제품을 만들었는데요, 선크림 하면 닥터지, 닥터지 하면 선크림이 정말 유명하다 보니까 저랑 2024년에 선계의 패러다임을 바꿔보자, 선을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 같이 열심히 만들 제품이니까요,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6개월 동안 개발한 닥터지의 포어 블러 업 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번에 진짜 역대급의 마켓 소식과 더해서 라이브까지 같이 한다고 하니까요, 뒤에 조금 나중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언제까지 우리 선크림을 발라야 될까요? 그 크림의 틀 안에서 우린 조금 벗어나고자 라고 얘기를 했고요, 뻑뻑하고 밀리고 발림성이 고민인 이 크림의 제형감에서 벗어나서 부드럽고 가볍게 발리는 제형감으로 사용 후에 메이크업 묻어난 개선도가 무려 75%가 개선됐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선크림, 모공 프라이머, 메이크업 베이스, 여기에 토너 크림까지 언제 이렇게 많이 바를래? 저랑 닥터지 이 과정을 조금 더 줄이고자 올인한 한 제품으로 집중을 했으면서 메이크업이 부스팅 될 수 있는 성분을 쏙쏙 꼽아와가지고 모공 프라이머 같은 느낌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는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모공 깊이, 모공 수, 모공 면적, 모공 부피까지 즉각적으로 개선됐다라는 점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언제까지 컬러를 고민을 할까? 웜쿨이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웜쿨 상관없이 내 고민에 칙칙한 피부톤,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뽀얗고 맑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톤 자체에 집중을 했거든요. 원래는 공동 개발이라고 하면 제형감, 컬러감, 마무리감, 약간의 나의 사용감을 더해가지고 피드백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랑 닥터지랑 여기서 조금 더 뾰족하게, 조금 더 우리가 무언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를 했거든요. 제 눈으로 24시간 지속력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 얼굴에 사용을 했을 때 모공이 즉각적으로 개수가 사라지거나 뽀얗게 만들어지는 걸 보고서는 확실히 더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우리 몰랑이 분들도 제가 썼을 때 그 띵작 같았던 그 반응을 여러분들도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제형 자체는 선크림의 그 특유의 유분감이 도는 제형감은 아니고요, 메이크업 베이스와 모공 프라이머의 그 어딘가에 있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인데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돼서 끈적거림은 거의 느껴볼 수가 없고, 뻑뻑한 선크림 특유의 마무리감, 유분감이 도는 제형감을 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안에 에어리한 파우더가 살짝 느껴지다 보니까 모공을 실키하게 메꿔줄 수 있는, 내 피부 자체 컨디션이 원래 좋았던 것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포어 블러 업 선의 모공 즉각적 개선도까지도 확인을 해봤잖아요. 맨 얼굴에 포어 블러 업 선을 바르니까 모공 부피 75.4%, 모공 수 71.8%, 모공 깊이 26.9%, 모공 면적 9.4%에 개선시켜준다는 점 확인을 했고요. 모공 프라이머처럼 피부결 자체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라서 모공이나 나비존의 울퉁불퉁한 결이 고민이라면 완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의 2024년 뷰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진주알처럼 깔끔한, 원래 내 피부 자체가 좋았던 것 같은 그 트렌드에 딱 맞게끔 웜쿨을 나누지 않는, 원래 내 피부 자체가 진주알처럼 뽀얗게 빛나는 그 컬러감에 집중을 했고요. 처음에는 너무 보랏빛이 강해서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N차에 걸쳐서 피드백을 통해서 디벨롭을 해가지고 뽀얀 라벤더 컬러, 여기에 화이트 진주감이 살짝 느껴지는 퓨어한 컬러로 꼽았어요. 저는 메이크업을 많이 하니까 느끼는 점인데 얼굴이 뽀얗고 싶어서 파운데이션을 반톤 정도 올려서 바르면, 혹은 한 톤 정도 올려서 바르면 얼굴이랑 목이랑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반톤 정도 뽀얗게 올려주는 이 톤업이 되는 썬 제품을 쓰니까 썬 기능도 함께 더해지면서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지면서 여기다가 내 피부 자체도 뽀얗게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았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글로우 파운데이션 있죠? 이 글로우 파운데이션의 유분기를 이 에어리한 파우더리한 마무리감이 싹 잡아주다 보니까 글로우 파운데이션, 글로우 쿠션 중에서 조금 노란빛이 도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들이랑 같이 섞어서 바르니까 진짜 이 컬러감 자체가 맑게 변하는 느낌? 그렇게 피부 자체가 뽀얗게 변하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써도 완전 꿀팁이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몰랑이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백탁은요? 지속력은요? 밀착력은요? 유분감은요? 엄청 많이 물어보잖아요. 일반적인 선크림이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 자리를 노리고 있는 썬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톤 자체를 깔끔하게 올려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컬러 톤이 이렇게 올라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오른쪽이 노랗죠? 원래 제 피부예요. 원래 저 약간 누런 피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 누런 피부에서 제가 바르니까 이렇게 뽀얘진 거 보이시나요? 저도 오늘 메이크업 베이스 대신에 포어 블러 업선을 사용했고 목이랑 비교했을 때도 컬러톤이 예쁘게 올라온 거 볼 수가 있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수정 화장 거의 하지도 못하고 진짜 바쁜 하루를 보내고서 지금 밤 11시, 12시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얼굴만큼은 진짜 쌩쌩하다. 이 톤 자체가 예쁘게 반짝반짝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얼굴 피부만큼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톤 진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쵸? 커버에 의한 피부 균일도, 24시간 지속력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를 했거든요. 포어 블러 업선 사용 후에 메이크업 베이스 진행 시에 13.6%의 메이크업 지속력이 개선됐다라는 점도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팔에다가 인체 적용 시험을 했고, 그날 테스트 후에 제가 모던 샤워하우스도 가고 화장품도 구매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갔는데 제 팔에 짱짱하게 남아있는 걸 보고서는 진짜 너무너무 착붙이다. 24시간 내내 지속된다라는 것도 제 눈으로 보니까 진짜 진짜 좋더라고요. 아우, 보라색. 잠옷이랑 너무 언니 노렸지? 깔맞춤 했지? 아니 근데 되게 예쁘게 뽀얘진다. 약간 허옇게 뜨는 애들도 많은데 얘는 되게 자연스러워. 얘 약간 보여. 메이크업 베이스 같은 느낌이야. 그 너 오늘 반반 테스트 할 거야? 아니 일단 안 떴어. 그게 신기한데? 흡수가 느리거든 다른 거는. 맞아. 이렇게 해놓고 쿠션 발라줘. 아니 화장 안 하는데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되겠다. 나 그래 태국 가서 이것만 발라서 이것만 바르고 여기다 컨실러만 했거든? 나도 사랑해. 여기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 코 옆이랑 나비존이 약간 열려있어. 활짝 열렸어? 인사한 중이야? 눈 맞췄어? 조금. 근데 코 옆이 많이 반겨주네. 자, 그리고 고개 천천히 돌려볼게요. 네, 돌려볼게요. 오? 와, 실어요? 왜? 달라? 조금만 더 카메라 쪽 봐봐. 됐어. 어때? 일단 나비존 거의 사라졌고 코 옆에도 그 빵꾸는 안 보여. 씨, 빵꾸. 우와,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로? 언니가 이거 봐봐, 내가 찍은 거. 혜민언니 이거 봐. 응? 여기 나비존이랑 콧망울이 약간 빵꾸가 있죠? 응. 근데 반대쪽, 여기 바른 쪽. 없어. 구멍이 보여? 다 메꿔졌어. 그게 보여? 육안으로도 보여. 육안으로 보인다고? 그거 빵꾸난 거 보여요? 나 뭘 항상 모공 프라이머 쓰는 말이야. 보여요, 보여요? 네. 눈 마주쳤어요? 예, 없다. 얘는 지금 바르지 않은 쪽이고요. 모공이 조금씩 보이죠? 여기는 지금 바른 쪽이에요. 조금 유분감이 덜 도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오후 9시 38분이고요. 고기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쪽은 바른 쪽. 기름기가 좀 올라오긴 했죠? 피부 상태. 이쪽은 바르지 않은 쪽. 코 옆이라 이렇게. 이게 사실 선크림이어가지고 이것만 비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느낌은 좀 보이긴 하죠. 이렇게. TMI를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조금 짱짱한 지속력이랑 이제 에어리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게 안에 안티세븀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티세븀 파우더가 유분기를 싹 잡아주면서 모공도 깔끔하게 메꿔주는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 피부, 나는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건성 피부라면 이 제품이 진짜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속건조가 진짜 심한 건성이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질이 오들두들하고 올라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저도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테스트를 해왔음에도 정말 만족스러웠고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함도 없었기 때문에 저처럼 속이 많이 당기고 건조하신 분들도 사용을 했을 때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몰랑이분들 체험단 이벤트도 통해서 후기도 진짜 꼼꼼하게 받아봤기 때문에 몰랑이분들 후기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평소에 선크림 대신 토너크림 마지막에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닥터지 사용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거 엄마한테 넘겼다라는 후기도 있었고요. 토너크림 바르면 대부분 점심쯤에는 쌩얼인데 퇴근 후 헬스장 가서 거울을 봤는데도 얼굴이 한 톤 더 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최근에 방콕 여행 가서 아침에 선크림 바르고 오후 내내 방콕 사우나 하고 저녁에 얼굴을 봤는데도 진짜 뽀송뽀송했어요. 달걀 귀신 안 되고 피부에 딱 맞는다라는 리뷰도 있었고요. 모공 커버가 되다 보니까 잡티가 보여도 피부가 예뻐 보이는 매직이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톤업 선크림은 특유의 그 꿉꿉하고 뻑뻑하면서도 약간 질긴 느낌이 있잖아요. 닥터지 보라보라 선크림은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이라는 점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몰랑이분들은 유기자차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기자차 선호하는 이유가 파데나 쿠션을 바르기 전에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텍스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컬러 코렉팅도 잘 된다고 해줬고 모공이 싹 가려져서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얼굴이 노란 편인데 노란기도 싹 잡아주고 자연스러운 톤업에 만족스럽다라고 리뷰도 남겨줬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몰랑이분들이 쿠션을 발랐을 때 밀리는 느낌도 없었고 착 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줬고요. 목에도 발라서 전체적으로 뽀얗게 톤업해준다라는 리뷰도 많았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혁신이다. 선크림계의 아니 선계의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것이다. 여러분 저랑 닥터지랑 열심히 공동개발해서 만든 푸어 블러 업선을 너랑 나랑 아랑 그리고 라이브에서 최초 공개 보여드린다라는 점 알려드리면서 라이브에서 혜택이 가장 좋고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2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부터 2월 23일 금요일 자정 전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런칭 라이브가 혜택 가장 좋은 거 알고 계시죠? 2월 21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단 6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옵션 1번 포어 블러 업선 50ml 1개 정상가 32,000원에서 최대 쿠폰 적용가 46% 할인된 금액 17,010원이고요. 옵션 2번은 포어 블러 업선 2개에 20ml 포어 블러 업선이 하나 더 가는 구성이고요. 정상가 64,000원에서 쿠폰 적용가 55% 할인된 금액 28,800원입니다. 포어 블러 업선을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 있으니 정독해서 꼭 읽어주시고 얼리버드 20% 할인 쿠폰 받아주시길 바랄게요. 너랑 나랑 아랑에서만 증정되는 단독 할인 쿠폰 증정될 예정이고요. 10%의 할인 쿠폰 7,000원에 장바구니 쿠폰 예정입니다. 쿠폰 총 정리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캡처 혹은 더보기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브 중에만 증정되는 한정 이벤트 있고요. 랑돈랑산 후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니 꼭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와주세요. 두 번 다시 이런 혜택은 눈 씻고 찾아봐도 두 눈을 다시 뜨고 봐도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브랜드님께서 두 번 다시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는 2월 21일 저녁 7시에 바로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만난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언제? 2월 21일 저녁 7시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2월 21일 닥터지와 아랑과 함께 만나요. 안녕! 끝!